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웃음건축에서 제안하는 갤러리 스타일의 이번에 욕실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구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 거실편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갤러리 스타일로 디자인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벽체는 화이트, 그 다음에 문도 역시 화이트 재질로 제안을 했었고요. 이 편은 아마 거실편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거실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위치 정도만 이렇게 융 스위치로 포인트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욕실로 들어왔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욕실에서 우리가 그 갤러리 스타일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과 어떤 공사 방법을 채택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촬영했던 영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욕실을 이쁘게 꾸밀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벽체와 바닥 타일을 동일하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타일도 작은 것보다는 좀 큰 60에 60cm, 그러니까 600에 600짜리 타일을 쓰면 좋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타일은 윤현상제의 이모션 화이트라는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오는 타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매지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흰색 매지를 썼기 때문에 이 이모션 화이트 타일에는 화이트 매지가 잘 어울린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젠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젠다이가 없다면 필수적으로 만들기를 권장을 해요. 젠다이 형성 과정에서 보통 이제 졸리컷 마감과 천연대리석을 옮기는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보통 졸리컷이 되는 형태라고 하면 기존의 벽체가 전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런 구조라면은 젠다이 시공을 할 때 졸리컷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천연대리석을 얹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세면대 들어가는 그 부분만 벽체 형성을 해서 천연대리석을 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폴라리스라고 하는 천연대리석인데 이 제품이 전체적인 화이트 느낌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위생기구인데요. 위생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와 변기가 있는데요. 이 두 제품도 저희는 브랜드는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고요.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상부장입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평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울 수납장 제안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수납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화장실이 두 개 이상 있는 집의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을 가미해도 되지만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욕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납적인 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울 수납장을 제안을 드리는데 플립형 형식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플립 형식으로 열리는 제품을 이번에 시공을 했는데 플립형과 보통은 슬라이딩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거실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벽체부터 벽체 끝까지 맞춤형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보시면 양쪽 측면의 공간이 약간의 여유만 있고 딱 맞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기성제로 하면 가격은 좀 저렴한데 측면에 조금 남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 바로 옆에 있는 샤워부스, 보통 이제 욕조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취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욕조를 쓰시더라도 저는 샤워부스를 하길 권장하고요. 욕조를 안 쓰시고 정말 샤워부스를 쓰더라도 이 샤워부스를 쓰길 권장합니다. 근데 이 샤워부스를 설치할 때 팁이 있는데 첫 번째 옆에 칙판을 만들어줘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항상 욕실 공간 안에서 이렇게 앞쪽은 수건거리, 반대는 이렇게 옷걸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공간을 두고 도어를 열리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부 공간을 살짝은 남겨주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 남겨져 있긴 하지만 고객님들 가끔 샤워부스 천정까지 다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쪽에 습기가 정말 많이 차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조금 더 열어주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 샤워부스를 또 만들 때 가능하다면 이 샤워 공간과 이 반대 공간에 단 차이를 줘서 여기서 샤워를 했을 때는 정말 물이 이 바깥쪽으로는 한 방울도 안 나갈 수 있게끔 반건식 구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은 욕실 자체가 반건식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게 할까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 바로 유가 부분인데요. 샤워 공간 쪽으로 좀 들어와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트렌치가 있습니다. 이 트렌치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면 물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가도 있지만 되도록 샤워 구간은 트렌치로 해주시고 그 세면대 밑에 하부 구간은 하부 구간에 맞는 유가를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라고 하는 거는 물 빠져나가는 그런 악세사리를 말하는데 그게 요즘은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을 신경 쓰신다면 고급
밑가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천정제입니다. 천정제는 여전히 여러 개의 소재가 있죠. 뭐 이노솔로 하는 방법도 있고, 천정을 보통 우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합고보드로에서 페인트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그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은 SMC 평자. 돔형식 말고 평자가 제일 좋고요. 이 제품을 하고 조명은 보시다시피 4인치 조명으로 천정에 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4인치 조명을 3개 정도 해주셔도 밝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을 비추는 데는 어둡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조명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천정에 이제 조명을 매립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부장이 들어간다면 상부장 하부의 간접 조명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넣어주셔야만 전체적인 공간이 좀 고급스럽게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부분 설명드릴 텐데요. 액세서리는 저희가 이번에 휴지걸이, 그 다음에 수건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요. 스프레이건까지 이런 건 다 니켈 소재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지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도 같이 사진과 함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이 제품 좀 좋아 보이시면은 같이 구입하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색상, 제안드리는 재질, 제안드리는 제품으로 시공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어떤 디자인으로 전체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거실과 주방 형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화이트 톤의 어떤 재질 같은 거를 좀 잘 활용해서 공간의 어떤 멋스러움을 뽐냈는데요. 욕실 공간도 역시나 말씀드렸던 이런 소재들을 잘 활용해서 디자인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웃음건축에서 제안하는 갤러리 스타일 욕실편에 대한 스펙과 노하우 공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